PM차 1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조금 더 만나면 정말 다채로운데요? 자, 오늘 에피소드 해서 좋은 시기에요. 네. 자, 동시에 풀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김민희 선수!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발표를 했고, 아, 오랜만에 들리지 않니? 아, 윤희!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팔뚝이 뭐였고, 네, 팔뚝입니다. 네. 네. 한 번에 같이 한번 풀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스케이트 타겠습니다. 네. 합숙을 하고 나오세요. 자, 우리 신발 신는 분들, 네. 네. 한번씩 주워주세요. 천천히 가자. 자, 우리 친구들 힘들어 많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자, 우리 아버님 우선적으로 해드렸고요. 자, 우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에 하시면 잠깐 휴식 취하시거나 휴식 부터 자, 좀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인하고 계시는데, 자, 아시겠죠? 발성과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 중에 받으시면서 혹시 뭐 써달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환님께서는, 같이 계시면, 자, 이럴 때 미리 좀 사진 찍으시고, 사진 찍으시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아, 줄을 서 계신 분이 많아요. 1월 5일. 네, 감사합니다. 신천 스케이트장이 열리는 거 알았었는데 이번에는 컬링장까지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분들과 어린이들한테 재밌는 컬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신천에 컬링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체험하고 이제 컬링을 보여드리려고 오게 됐어요. 대구에는 컬링장도 없고 이제 체험할 때도 없었는데 저희가 여기 오고 이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